시상 전개 방식, 시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시간의 이동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얘네는 좀 용어가 중요해요. 밑으로 내려옵시다. 시상 전개 방식, 시상이라는 건 시인이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정서. 아, 시상,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정서. 시인은 이 시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소재나 식구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막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배열하여 시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낸 구조, 시를 전개하는 걸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 아, 시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감이 오고, 시 전체의 특징, 더 나아가 그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정서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봅시다. 요 말이 더 포인트가 있는 말이 여기 있네요. 시 공간과 관련된 시상 전개 방식. 시간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면 순행적 구성. 근데 순행적 구성이라는 말보다 최근에는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역순행적은 뭐겠어요? 시간 거꾸로 하는 거지.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 여승이라는 시, 총 1, 2, 3, 4열 있는데 시간이 거꾸로잖아. 1년이 현재고, 2, 3, 4연이 과거였잖아. 그런 게 역순행적 구성. 공간에 따라서는 장소가 이동할 수도 있고, 눈만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장소의 이동, 시선의 이동. 시상 전개하는 종류는요,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은 엄청 다양합니다. 크게는 시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시상 전개, 수미상관,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 선경후정, 앞부분은 배경, 뒷부분은 정서, 선경후정, 앞에는 배경, 뒤에는 정서, 기승전결. 기승전결 구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특정한 감정이 기, 일어나. 승, 감정이 상승해. 그거를 거꾸로 감정이 심화돼, 전환되고, 결, 시상, 전환되고, 결, 시상이 결말돼, 마무리 지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기승전결 구조는요, 한문으로 쓰여진 시 있죠. 한 시를 보면 기승전결이구나라고 일단 생각해놔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조점층으로 시상을 전개할 수도 있고, 어조나 시상의 범위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거는 뭐 딱히 어조 시상의 전개 방식이다라고 보기 힘들어서 밑줄 안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다음 페이지, 이제 뭐 나와야 돼요? 시간과 관련된 건데 두 개였잖아요. 무엇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순서대로 가면 순행적 시상 전개, 시간이 거꾸로 가면 역순행적 시상 전개. 하지만 순행적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더 많이 쓴다고?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더 많이 쓸 거라고. 추보식 구성. 추진하다, 나아가다,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면 순행적 시상 전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밑에 나와 있는 이 이육사의 광야는요, 육사 아저씨 뭐예요? 일제에 대한 저항시 쓰셨었던 분이고, 광야라고 하면 이 시에서의 광야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라고 확인을 해 놓으시면 되고, 과거에 우리 민족이 살아야 할 땅은 이랬었었지. 지금은 이렇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다. 어머,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랬죠. 까마득한 날 과거, 지금 현재, 다시 천고의 뒤 미래라고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세상에 시간이 차분차분 흘러가고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다. 순행적 구성, 추보식 구성. 까마득한 날, 아주 먼 과거에 쉽게 이야기하면 태초죠, 태초. 세상이 처음 생길 때, 하늘이 처음 열리고, 천지개벽 할 때, 지구상에, 우리의 나라가, 우리 민족이 현재 살고 있는 땅에, 뭐 생명체 있었을까? 없었을걸?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닭 우는 소리 들렸을까? 들리지 않았지. 인간의 삶, 혹은 생명의 기척. 우리 땅이 처음 생겼을 때 뭔가 살아있는 애들이 있었을까? 아니, 그때는 없었었지. 우리 땅은 그 당시 아무것도 살지 않았어. 광야의 원시성에 대해 이야기하죠. 일제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분이죠. 지금, 현재, 또 써야지. 뭐라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눈이 내리고 부정적이네요. 하지만 매화향기는 홀로 아득하지. 일제강점기지만 독립에 대한 의지, 기운은 스물스물 피어나고 있지. 나는 여기에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세상에. 내가 나한테 뭐하고 있어요? 뿌려라. 명령형 어조를 쓰고 있죠. 시에서 명령형, 청유형 쓰이면 그거 전부 다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어? 의지적 태도가 느껴집니다. 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었죠? 내가 지금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서 키울 겁니다. 겨울에 언 땅에 삽질해 본적 있어요? 호미질 이런 거? 땅 파본 적 있나? 안 파지거든요. 힘들지.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서 씨를 뿌려 놓을 거야. 그 씨를 내가 보겠다는 얘기인가? 아니야, 다른 사람 보게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의지적 태도, 여기 또 희생적 자세가 나타나 있다. 그러면 다시 천고의 뒤에, 미래에 언제 광복했을 때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우리 민족을 독립으로 이끌어다 줄 지도자가 이 광야에서 아까 내가 심어 놓은 무엇을, 가난한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뭐뭐 하리라, 역시 의지죠. 내가 고생해서 독립의 기틀을 다져 놓을 테니 누리는 건 여러분들이 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됐을까요?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옆에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의 변화 있죠. 초이는 미래 시점에 나타날 거고요. 현재, 과거, 미래, 큰일 날 소리,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있지. 시간이 이렇게 차분차분 순서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 반면, 어떻게 시간이 거꾸로 흘러갈 수도 있다. 시간의 순서를 뒤바꿔서 시상을 전개할 겁니다. 주로 과거를 떠올려요. 과거를 떠올린다, 뭐 할까? 회상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간다, 역순행적 시상 전개. 밑에 나와 있는 여승은 우리 그때 한번다 보셨었으니까 패스. 요 정도만 적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과거, 과거, 과거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요렇게 써놓을까요? 시간 순으로 요 시를 보자면, 1, 2, 3, 4. 요렇게 해놓고, 점점점점점점점점점. 현재, 과거, 과거, 과거니까,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그러면 옆에 나와 있는 2번 답 얼레벌레 나왔죠? 시간 순서대로 찾으면 정답 2번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됐을까? 다음 페이지. 이제 시간에 대해서 했으니까 무엇에 따른 시상전개 찾으면 돼요? 공간에 따른 시상전개 찾으면 되죠. 공간이 변화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공간이 변화하려면 두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 몸이 직접 움직여도 되고,
가만히 서서 눈만 돌려도 되고 그런 거겠죠. 사람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도 사실은 시선이 이동하고 공간이 이동하는 거지. 공간과 관련된 시상 전개 방식은 화자가 직접 장소를 옮겨 다니는 공간의 이동도 있고, 공간은 고정되어 있고 시선만 움직이는 시선의 이동도 있습니다. 밑에 거 빈칸 채우러 가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화자가 공간을 옮겨 다니며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가 공간이 달라질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박목월 씨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에서 나무 보니까 저 나무는 이런 느낌. 또 여기에서 이 나무 보니까 저 나무는 이런 느낌. 또 이동해서 여기에 와서 나무를 보니까 또 저런 느낌. 집에 와서 보니, 어머, 아까 며칠 전부터 내가 봤던 나무가 전부 다내 마음속에 있어. 아, 내 마음이 나무를 기르고 있었구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담겨져 있었구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는데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왠지 과묵하고 듬직하게 보였지. 다음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나무가 떼지어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서 있는 애들 어설퍼 보이고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 나무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경일까? 왠지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어머, 아, 나이시 너무 좋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침울한, 고독한, 이게 사실은 전부 다 나야. 여러분 성격이 어때요? 뭐 저는 뭐 외향적이에요. 100% 외향적이기만 하지는 않잖아.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 늘 조심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요. 1년 내내 외로운 건 아니잖아.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이 모든 게 나의 마음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출발지는 유성이고 도착지는 서울이다. 괜찮죠? 아, 근데 이거 왠지 왜 내가 이거 해서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그쵸? 오, 깍쟁이들.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까? 공간이 달라질 때 시적 화자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화자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무로부터 더큰 아니야. 나무로 거리감 느낄 수가 없죠. 나무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밑에 4번. 시선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냥 한 김에 그냥 읽을게요. 시선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화자는 한 장소에 있으면서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무언만, 시선만 이동하는 시상전기. 부분을 나눠서 살펴볼 수도 있고, 둘 이상의 대상을 차례로 살펴볼 수도 있다. 멀리 보다가 가까이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보다 멀리 볼 수도 있고, 위를 보다가 아래를 볼 수도, 왼쪽 보다가 오른쪽.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하면 어쨌든 시선이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집니다. 밑에 나와 있는 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시가 아니니까 정답은 2번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옆에 있는 빈칸까지 좀 마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소재나 식구 등 일정한 질서나 규칙에 따라서 배열하는 것을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관련되는 건 시간이 차분차분 지나가는 거니까 순행적 시상전기.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역순행적 시상전개 방식.
공간과 관련된 시상전개 방식은 화자가 직접 공간을 옮겨 다닐 수도 있고, 화자는 움직이지 않고 시선만 이동시킬 수도 있고.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 시간을 전개하면 순행.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순행적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과거 회상할 때. 오케이. 공간의 3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는 명의는 중국, 러시아, 유럽을 거쳤대. 지 몸이 직접 움직였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 명의는 눈도 예쁘고 코도 옷도 입술도 도톰하지. 뭐만 움직이면 돼요? 시선만 움직이면 되죠?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